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힘드시겠지만 좀 힘을 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328페이지 건축법상, 거기 보면 오타 나왔죠. 사선이 아니라 사전. 제목이 좀 틀렸죠? 사전 결정. 사전 결정과 건축가 건축 신고다 이렇게. 자, 이 파트에서도 꼭한 문제 나오는데요. 1번부터 들어갑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화가의 사전 결정이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 사전 결정은 건축화가 대상권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누구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하느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한테 한다. 허가권자가 누구냐? 바로 그 원칙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구수, 자치구청장이다. 예외로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 허가권자를 꼭 아셔야 돼요. 근데 8도에 있는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이때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사전 결정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면 이 허가권자께서는 그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 평가법들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미리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세 장관과 협의하죠. 협의하고 또 사전 결정 신청서가 들어가면 그 땅이 농지다, 뭐 산지다 하면 산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또 농지용 허가 등을 받기 위한 서류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하천을 점용할 필요가 있으면 하천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도 들어가죠. 또 개발행위 허가 받기 위한 서류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때 그런 서류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허가권자가 바로 관계 행정기관자가 협의를 하죠. 협의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사전 결정 통지를 했다. 그러면 협의 걸친 것들은 받은 걸로 일과 의지 처리하죠. 그때 그걸 암기라고 그랬죠. 국산농화. 다만 그때 산지협상 산지용 허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적 안의 보전 산지구는 산지용 허가 등을 받은 관조하지만, 비도시에 있는 것은 사전 결정 통지받았다 해서 산지용 허가 등을 받은 거 의제는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 통지를 우리가 받았다. 허가권자한테. 그러면 정시로 2년에 건축화를 신청해야 되죠. 건축화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은 바로 2년 지나자마자 상실해서 사라지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린 건데, 1번, 2번, 3번, 4번 다 맞고요. 이때 사전 결정 신청서를 내는 이유는 법적으로 그 자기가 지금 건축해 보려고는 그 건축물이 허가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가, 허용 여부도 알아보고, 건축 허가 신청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청한대요. 이때 신청할 때는 교통 영향 평가 대상이면 그것도 동시에, 건축원의 심의 대상이면 그것도 동시에 밖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번도, 2번도, 1번도, 3번 다 맞습니다만은 5번이 틀렸죠? 5번에 틀렸을까? 착공 신고 아니라 건축화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두 가지인데 다. 착공 신고 두 가지 나오는데 다 건축신고를 해야 돼. 건축화로 바꿔야 됩니다. 2년 꼭 암기하고요. 2번 문제 보겠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 것만, 바로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국산농화를 받은 걸 권장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 이렇게 특히 산지관리법상 이걸 주의라고 그랬죠. 산지관리법상 산지종 허가 등을 받은 걸로 의지하는 경우는 그 산지가 보전산지다. 그럴 때는 도시에 있는 보전산지인 경우만 그걸 받은 걸로 의지하고, 비도시에 뭐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의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은 의제 처리하지만, 디귿,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림자원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허가는 의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빼고 나머지가 다 해당합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보겠는데, 3번을 보시면
자, 값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에 연면적게 5만 제곱미터인 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A 광역시 B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광역시장한테 구청장한테 허가권을 다 주고 있는데 다만 허가 대상 규모가 다르죠. 여기는 광역시장한테는 21층 이상 것.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것.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을 통해 21층 이상 증축, 10만 제곱미터 이상 증축은 광역시한테 허가받죠. 이 규모 미만인 자치구청장한테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형 건축물에도 그 용도가 공장이라든가 창고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지 광역시한테 허가 대상은 아니니까 받을 필요 없죠. 자, 이걸 알고 있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번 보니까 지금 층수는 20층이죠. 그러니까 21층 안 되죠. 연면적 합계 5만밖에 안 되죠. 그러면 광역시한테 가서 허가받을 게 없고 구청장한테 받아야 되겠죠. 1번 지문 맞고요. 2번 값이 건축을 받은 경우에도 자 이 갑이라는 자가 이렇게 대지 준비해 가지고 여기서 건축하겠다라고 이 구청장한테 허가 받았다. 그러면 허가 받아서 건축공사 올릴 때게요. 여기다 뭐 공사형 과학성심을 진다. 따로 축조신고 뭐 할 필요 있냐? No. 이 건축가 신청 넣을 때 함께 이런 서류를 내죠. 그래서 공사형 과학성심을 축조하겠습니다. 또 공장을 축조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서류 다 내면은 함께 다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건축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받은 걸로 의지치랍니다. 건축법상 공사형 가하성충을 축조신고 마침본다. 건축법에 따른 공량물 축조신고 마침본다. 뭐 또 하수도법에 따른 배설비 설치신고, 또 개인 하수처리 설치신고,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 등등등, 국토법상 개발형 허가 등등등, 뭐 농지법상 농지 허가, 산업관리법상 산정 허가. 다만 농림적 자연 보존적의 보존 산재교는 죄 받은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등등등. 또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공급 신청 한걸 보죠. 이런 것들을 쭉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 두셔요. 그래서 2번 보면 값이 건축화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의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m의 옹벽, 옹벽이라는 것은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5m, 옹벽은 2m 넘게 축조할 때 축조 중요한데 바로 건축화 신청서 낼 때 그 신고 서류 다 냈기 때문에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할 필요 없어요. 해야 한다 틀렸죠? 공작물 축조 신고 한 걸로 간주하니까요. 무엇 받으면? 건축화 받으면?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이 공사를 하던 중 건축 관계자를 변경했다. 건축주, 공사 시공자, 설계자, 그 다음에 감리자 이런 자들을 건축 관계자라는데 건축 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신고 맞습니다. 시공자 변경 신고사항이죠. 4번 값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 이 A광역시장은 이 하급자인 구청장의 건축화를 제안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역계획상 도시계획상 그런 사유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맞다. 값이 건축화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값을 건축업무로 착공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5번 이 건축공사 현장에 들어왔던 이 공사 감리자 공사합리자는 이 공사를 맡았던 공사 시공자에게 이 공사의 끈이 연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야 너 공사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공사 상세 도면을 작성해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허가받았던 건축공사가 5만이나 되니까 당연히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5번 공사감리안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 그다음 포인트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면적은 바로 연면적의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맞다 이거죠. 자, 그 해설을 보면 다 나왔으니까 해설 좀 잘 읽어보시고 넘어가죠. 자, 333페이지 문제 4번 들어가겠는데요. 자,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소유권을 원칙으로 확보해서 내 땅에다 내가 건축물 건축할 테니까 허가 좀 내주소에서 허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외적으로 바로 그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받으려는 자, 그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외적으로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어느 것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보겠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의 건축주 그것도 미칠 거예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 이 땅 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인 뭐 연립택을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연립택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그때 여러분이 이 건에 대해서 대지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연립택 건축해서 여러분한테 분양했다. 여러분 분양받았는데 대지 소유권자가 바로 뭐 지료 같은 거 안 줘가지고 토지 사용이 안 줘가지고 이 건물 경매 달려면 주관적 위반 소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그 건축물에 들어설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들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건축가 신청할 수 있고 건축가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 사용 권한만 확보하려면 절대 건축가를 받아갈 수 없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래가지고는 바로 허가를 받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니은, 건축주가 집합건물로 공용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로 소유 및 관리한 법률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 집합건물로 소유자들이 우리 공용분 변경하기로 했어요라고 결의를 했다면 바로 일부 반대했던 자들의 땅에 대한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건축허를 낼 수 있겠다 이거죠. 디귿 건축허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라든가 공유지가 있단 말이죠. 그때 허가권자가 해당 그 토지 국유관리청한테 가서 이거 지금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는 국유지가 있는데 이걸 이 건축주한테 매각할 것입니까? 라고 확인해야지 오케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아직 소유권 넘겨주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는 대지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건축을 하시자면 허가 낼 수 있죠. 그래서 디귿하고 니은은 대지 세권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그 박스 안에 들어가면 별표 꼭 읽어두시고요. 2번 좀 봅시다. 2번 보면 건축주가 건축물 노화, 구조안전 문제 등으로 그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80% 이상의 동의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다. 그러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건축허를 받아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해 주죠. 이것도 좀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자, 5번 문제가 있는데 5번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는데요.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를 받은 걸로 볼 수 있는 경우 우리 일반 사인들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신고 대상을 신고하면 되죠. 그래 건축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신고해서 신고 받죠. 그러면 건축허를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건축허가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이때 신고 대상을 나름대로 깨뜨려 계셔야 되겠죠. 그 밑에
신고 대상은 나름대로 좀몇 가지는 깨고 있어야 돼요. 신고 대상이 즉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한다, 개축한다, 재축한다. 그때는 신고, 초과하면 허가. 그다음에 그 비도시역에서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자연 보존지 있죠. 이걸 비도시라는데, 비도시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건축한다. 그때도 신고죠. 그 다음에 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할 때도 신고죠. 근데 이 규모 초과했다, 그걸 대상한다, 그러면 허가받아야 돼요. 다만,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다.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상태에서 수선이 대순됐다. 그때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신고 대상. 기존 건축물인데 높이 3m 이내에서 늘리는 증축도 신고 대상. 2호 공장 신축도 신고 대상.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신축할 때 신고 대상이죠. 공업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 비도시에서 말이죠. 지구단위에서. 자, 그리고 뭐 축사, 작물지에 사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내까지, 창고는 200제곱미터까지 이런 것들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이 6번 보고 또 6-1번 이런 거 보면은 문제가 만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출 문제 보시면 만만한 거 하나도 없죠. 이러니 건축법 어때요? 쉽지 않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건축 신고 대상. 지금 건축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대상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1번. 피난 계단을 증설했다. 피난 계단을 증설했다. 그건 대수선이에요. 그때 대수선인데 바로 3층짜리를 대수선했네요. 여기요. 대수선은 대수선인데 이 규모 3층 이상. 그럼 이건 대수선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 신고가 될 일은 아닙니다. 2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그러니까 182층 이건 미만이죠. 이걸 대수선할 때 신고하면 돼요. 연면적 270이고 3층인 건축물 있다. 근데 그것은 방화벽을 수선이네요. 이 방화벽을 수선하는데 수선이 대수됐다? 그럴 때는 건축물의 층수와 연면적이 무관하게 대수선이 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신고 대상이고요. 4번 1층 바닥 면적 50, 2층 바닥 면적 80, 그러면 다 합해봐야 연면적은 바로 80이죠. 연면적 80이고 2층짜리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신고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 대상. 그 다음에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대잔에 연면적 다 합해봐야 10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도 신고 대상.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자, 6-1번 보겠는데요. 값은, 건축주 값은 A도 BC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고 2층 건축물을 대순하고자 하는 건축법상 그 14해줬다는 신고를 하려고 한다. 가로
열고 이하 건축 신고를 한다. 가로 닫고를 좀 해놓으세요. 가로 닫고 빠져버렸네. 그래, 건축 신고를 한다. 건축법령상 설명, 옳은 그리 되어 있는데, 이때, 지금 연면적 100이고 2층짜리입니다. 대수선을 나옵니다. 값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씨한테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을 한걸 본다. 여기 연면적 100종부터이고 2층짜리니까 이걸 만약 건축한다면, 신축한다면 건축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신고하면 허가 받은 간주합니다. 1번 맞네요. 2번, 건축 신고랑 값이 시공을 변경했다. 그러면 시공자 변경하게 되면 신고하지 허가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 틀렸고, 아까 전 문제에서 봤죠. 건축주 변경, 설계자 변경, 공사 시공자 변경, 공사 감자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 신고하는 것이지 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B시장은 건축 신고 수리 전에 안전 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된다. 이 조그마한 건축물 지금 건축하겠느라고, 대수는 하겠느라고, 조그마한 거 아까 건축 신고 대상 연면적 100종부터 이하고 2층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안전 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닙니다. 안전 영향평가 대상은 실시 대상 있죠? 이것은 규모가 엄청 큰 것들이죠? 안전 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이면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일 때 그렇죠. 여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영향평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 할 필요 없다 그래야 되죠. 4번, 우리가 건축 신고 대상에서 신고서 냈고 수리해가지고 신고증 나왔다, 신고필증 나왔다 그러면 바로 신고한 날부터 몇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1년. 6개월 틀렸죠. 만약 1년에 들어가자면 신고율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1년 꼭 암기하고. 그런데 건축주가 신청을 합니다. 나 1년 안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착수간절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1년을 보면서 또 착수간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가 대상 허가 받았다면 2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장은 3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착수간 연장. 이 기간 내에 들어가자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업자는 건축을 꼭 취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꼭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5번, 건축신고를 한 값은 건축물을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이 건축신고 대상하고 건축허가 대상, 그 공사 들어갈 때 착공신고 해야 되고요. 착공신고 해야 되고, 착공신고하고 나서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사용할 때 사용승인을 허가권자한테 신청해서 사용승인 해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죠. 그래, 사용승인 신청해서 신청받았던 허가권자가 7일 검사하고 검사한 결과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교부해주죠. 그래야만이 사용할 수 있죠. 다만 임시 사용승인 신청해서 기준에 맞다 해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또 사용은 가능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 사용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틀렸어요. 사용승인 신청해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6-2번을 보겠습니다. 6-2번 보면 건축가 제안 설명 틀린 거. 이 건축가 제안은 출제가 유리시되니까 내용 아주 간단하죠. 먼저 보죠. 옳은 거. 1번, 국방상 국방 문화재 보존, 국민 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 허가권자의 건축가를 제안할 수 있다. 허가권자의 건축가를 제안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주무 장관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가를 제안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이때 주무장관들은 뭐 국방상 또뭐 국민경제상 환경보전상 이런 주무장관은 자기들이 직접 건축을 허가권자가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 제안을 해달라고 허가권자 그 허가 제안을 해달라고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뭐 환경부 장관 계획재정부장 이런 주무장관들은 제안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도교통장한테. 그래서 직접 전할 수 있다. 틀린 것이죠. 2번.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의사는 특별자치장 건축을 전할 수 있다. 이 8도 도의사 있죠. 경기 도의사는 자기 지역에 있는 그 기초자치단 시장 군수과 건축을 전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전할 수 있지. 경기 도의사가 어떻게 저기 세종특별자치장급 건축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급이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 도의사는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과 건축을 전할 수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5명 자치구청장이죠. 서울특별시. 자축의 구청장급만 건축화를 제안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을 착공을 제안할 수 있죠. 이인청왕시, 부상왕시 이런 광역시장은 자기 관할에 있는 자축구청장, 광역시 안에는 군도 있죠. 이인청왕시, 옹진군, 광화군, 부상왕시, 기장군 이렇게 군수것도 건축화를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이 건축화를 제한한다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다 제한기간 아주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제한기간은 원칙 2년 이내로 하되 1회 하나여 제한기간 1년 이내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아주 중요하니까 수치 철저히 중입해서 암기하세요. 3번 맞습니다. 4번 이 시도사가 건축화를 제한하는 경우는 토지용 기재 기본법에 따라 주민 의견 꼭 듣고 건축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틀렸습니다.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거쳐야 된다. 반드시. 그래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건축을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해야 되죠. 5번 국토교통부장은 건축화를 제안한 경우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내용을 자기가 직접 공고하는 거 아니죠? 공고한다 틀렸고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공고가 아니라 지체 없이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그 제안 내용을 공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을 보겠는데 이 7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딱 하나만 거기 보면 전실한 견본주택 갖다 줄 거예요. 전실한 이한 견본주택이 모드라우스인데 아파트 이 전실한 견본주택은 축조할 때 축조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고 축조신고해서 전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 3년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만 전체가 말로 예정일 그 30년에 그 가스건축물 축조신고를 내렸던 지자체장이 전체가 말로 해간다고 미리 통보해 주죠. 통보를 받으면 전체관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연장할 때는 전체관 만료 7일 전에 연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들어주시고요. 8번 보겠는데요.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금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다는 것. 너무 쉬웠어요. 이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뭐가 제일이냐 그러면 안전이 제일이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대상 규모는 그 예측할 수 있는 건축공사 규모는 바로 연면적 1천용부터 이상인 경우고 예치금의 한도는 건축공사 1%다. 그래서 1천용부터 이상 1%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1번이 답이었던 것이고요. 9번 있죠. 9번은 갈피에 쳐버렸어요.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갈피에 쳐버려도 되겠네. 넘어가시고 다만 여러분은 340페이지 해설에 있는 내용 아까 설명한 거 있죠. 그 특별시장 광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우수구청장은 가선출로 정치가 만료 1 30일까지 30일 전까지 해당 가선출로 건축지역에 정치가 만료일이 언제다 연장할래 말래 이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림이 오면은 그 연장을 하려는 가선축 건축주는 허가 대상은 전치가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내고 신고 대상 가선축은 전치가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 정도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그 1번 있죠.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